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유일하게 옥의 티라고 느낀 뜬금없는 권민우의 개과천선만 빼면 너무나도 훌륭한 결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용두사미가 아닌 마지막까지 용두용미로 끝났네요. 이번 최종화에서도 정명석은 빛이 났습니다. 건강도 회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청했네요. 이렇게 정명석의 건강이 좋아진 이유는 우영우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화에서 심각한 회의 도중에 갑자기 우영우가 귀신고래 피규어 예약 구매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옆에 등장인물들도 깜짝 놀랐고 시청자분들은 피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이 장면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영우가 이준호와 같이 해보고 싶다고 작성한 데이트 시무 10조를 기억하시나요? 데이트 시무 10조 8번 항을 말씀드리면 해녀나 다이버들에게 행운의 상징이었던 고래 모양으로 도마를 만들어 보기, 그리고 그 도마를 아버지에게 드리기였습니다. 고래 모양은 행운이 항상 따릅니다. 실제로 귀신고래로 만든 피규어는 행운의 상징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우광호이지만 이 작품의 서브아빠 정명석도 포함된다고 주장해봅니다. 15화에서 우영우가 말했습니다. 위암 3기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명석에게는 행운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우영우는 얼른 예약 구매를 시청하고 정명석에게 선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석은 위암에서 완치가 되겠죠. 정명석은 우영우의 훌륭한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러브라인은 당연히 우영우와 이준호가 맞겠지만 이 드라마가 시즌2, 시즌3 쭉쭉 방영돼도 최고의 케미는 우영우와 정명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2에서도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